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약세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하락이 4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비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하락장 전망을 하면서 JYP 엔터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옴니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항공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하락장 예상하면서 이류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명승부사 전문가님, 다시 이제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코스피 2,500선이 강한 지지선이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요. 2,500선을 이제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도 좀 약세로 진행되었죠. 자, 장기 상승 추세에서 이 하락 중에 나오는 베어 마켓이다. 앞으로 뭐 증시가 더 빠진다라는 이야기들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아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뭐 예측하기 어려운 자리인데요. 일단 지수는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 일목에서는 호전 신호가 발생된 이유고요. 또 외국인 자금들이 지속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자, 봅시다. 이머징과 저는 이제 미국이 좀 다른 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미국 주식들이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지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은 애플의 주식을 비중을 줄였죠. 그리고 TSMC를 샀습니다. 게다가 블랙록은요, 바이두를 샀죠. 대만이나 홍콩 그리고 한국 증시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좀 유념해 봐야 됐고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바로 저금리 시대는 끝이 났다. 저금리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박스권장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시기가 이제 길어지게 되면 유동성이 부실한 기업들은 주의를 해야겠죠. 자, 하지만 최근에 또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이슈를 몰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자, 챗GPT라는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자리를 벌써 인공지능들이 대신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인공지능 자체가 지금 박사학위, 또 의사시험, 변호사시험까지 다 통과했습니다. 과거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고 몇 년 전에 떠들고 그게 테마라 그랬는데 지금은 다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단기적인 일이 아니다. 조정 시에는 장기적 관점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이터 이쪽에 또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금리가 끝나면서 박스권장 예상을 해주셨고요. 인공지능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자, 미국 증시에서 예상보다 강했던 1월 고용지표 때문에 이제 연준 불안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통화 정책이 그전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도 봤을 때는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그 영향은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주가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도 좀 약간의 한계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약간 많이 올랐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도 그거를 빌미로 첼시에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약간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그 전만큼의 뭐 작년만큼의 어떤 시장의 공포를 몰고 올 만한 그런 통화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파월 의장 발언도 그렇고 여러 의장들의 발언이 있는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매파적이라는 인식은 많이 강하진 않죠.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만큼 오늘 시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시장은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지만은 뭐 차익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증시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뭐 기업 실적 쇼크였죠. 하지만 주가가 경고했던 부분 같은 경우가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도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우호적인 분위기는 지속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에 대한 차익실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서 오늘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저는 꾸준하게 이 자리에서 뭐 비올, 삼천리, 다우데이터 요 세 종목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비올의 경우 벌써 이제 1차 목표가 35%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쉬어가는 국면이어서 다시 한번 요 비올에 대해서 좀 좋은 자리가 오지 않나. 1차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조정이 잘 들어왔다 말씀드리면서요. 2차 목표치를 한 5,5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회사는 초미세 바늘 재생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피부 미용 관련 기업인데요. 영업이익이 50% 늘고 있고 또 금요일 날 또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최근 2차 상승을 이제 한번 기대해 보는데요. 필터맥스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이 이제 북미에서 히트를 치고 있죠. 마스크제와 더불어서 이런 쪽에 이제 젊음의 사업들이 뭔가 회사가 경고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소모성 부품들에 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 또 소모성 부품들이죠. 소모성 부품들이 계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보면서요. 요 비올 자세한 설명 1차 목표가 3,500원 이후 2차 랠리 자세한 설명은 저희 카톡방에서 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업체 비올 오늘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 저는 이제 뭐 JYP 엔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죠. JYP 엔터는 제가 그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 좀 얘기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뭐 엔터 업종 안에서도 가장 좀 깨끗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본업, 음원 음반,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 한마디로 아티스트에 지금 중점으로 이제 실적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4분기 영업이익도 그렇고 뭐 1분기, 2분기,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착실하게 좀 주가 좀 잘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계속 나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JYP 엔터 육성 시스템이죠. 어떤 이런 부분이 신규 어떤 아티스트, 그러니까 이 아이돌 4세라고 하는데. 4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글로벌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중점으로 만드는 그런 그룹이나 아티스트들이 바로 이제 이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착실하게 좀 잘 준비가 되는 게 바로 JYP 엔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기존의 아티스트들이죠. 뭐 스트레이키즈나 역대급 판매까지 좀 기록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사업에 진출하지 않고 아티스트에 집중하는 이런 JYP 엔터의 모습을 봤을 때 엔터 업종 안에서도 가장 좀 그 1순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신고가라는 자체가 저는 오히려 좀 매수 신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해서 차익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매수 관점을 더 가져가도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JYP 엔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